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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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 안녕 해도 어찌됐든 사람은 없어. 왜? 앞전하고,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반갑습니다. 불금이어서 저는 안 들어온 줄 알았어요, 후우님. 아니, 앞전에 방송에, 되게 고독하고요. 나는 이게 지금 가을인가 싶기도 하고, 되게, 가슴이 먹먹했어요, 진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힘드시겠다. 저도 내일 여기 출근해요. 전 내일 출근, 일요일날도 출근. 그래서 도장을 꾹꾹 찍어요. 자. 지금 타고, 힘드시겠다. 아침 일찍 나가시죠. 아무래도 좀 직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죽지 마요. 어떻게. 저는 이제 조금 약간 회복을 하고 왔어요. 그쵸? 어제보다 좀 많이 약간 업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제 제가 오늘 좀 집에서 좀 낮에 살짝 좀 한, 게 뭐랄까, 설잠 잤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누워있다 오긴 했어요. 근데 그게 의외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좀 지금 먹은 상태라 조금 많이 컨디션도 좋아졌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약간 어제보다 많이 업됐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제 한 방송을 봤는데, 완전 장난 아니더라고요. 자, 지금보다 일찍 가, 그쵸? 일찍 가야 되고, 또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또 정리하고 오느냐고. 우리 임산 푸우님이 고생이 진짜 많으세요. 어떻게, 쪼물쪼물 어깨라도 이렇게 주물러주는. 신영, 어떻게, 힘내세요. 아시죠?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임사포님 화이팅. 자, 어찌됐든, 지금 방송. 저는 쇼트 신지환입니다. 우! 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자, 난 내일, 난 12시죠? 밤 12시 아니고? 난 12시? 그쵸? 그래도 좀 느긋하게 출근하셔가지고, 여유 있는 시간 좀 있으면, 조금 그래도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쵸? 저도 내일 12시에, 잠깐 일이 있어서요, 갔다가 올 거예요. 선물, 세상, 밤 12시요? 밤 12시?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밤 12시? 아니면 지금 12시 아니잖아요. 그쵸? 나 지금 이해를 못했어. 어떻게? 어찌됐든 지금 방송은 블랙비 꿀 클렌징인데, 자, 요 제품은 제가 전에 한번 방송을 했었어요. 네. 12시 방송 끝나요. 그때 가신다고요? 진짜로요? 그때 출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토요일 11시 59분. 59분에? 내일 59분에? 그쵸? 나 지금 순간 내가 이해를 잘못한 게 지금 이 시간 지나는 동시 12시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머, 힘드시겠다. 그러면 내일 낮에 푹 쉬셔야 되겠네. 그쵸? 푹 쉬세요. 푹 쉬고, 지금은 저와 같이 방송 재밌게 보고, 오늘 하루 마무리, 지금 이 방을 또 재밌게 장식하느냐고. 제가 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좀 마지막 방송을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다들 지쳐가지고 저도 앞전에는 너무 이렇게 다운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하던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번 방송은 약간 자신 있는 게 마지막이기도 하고 뭐 불금이라 어디 갈 데는 없지만 내가 했던 방송이거든. 그래서 약간 자신감이 있어서 좀 기분이 어땠어요. 네, 지원 씨 내일 수. 저 내일 스튜디오에 10시 방송이니까 그 전에 올 거예요. 아마 1시간 전에는. 1시간 전에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지금 우리 부모님이 계속 말을 시켜가지고 내가 제품을 설명하다가 말고 계속 이러고 있어 지금. 자, 우리 클렌징 하면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종류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 클렌징의 종류들을 좀쫙 깔아놓고 비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던지고 가겠어. 뭘 던져요? 뭐? 혹시 그거? 이런 식으로. 토요일 11시 59분 좀 아니네요. 뭐, 혹시 그 저한테 주신다는 고추장 된장? 맞죠? 이게 글이 10초 이상 늦게 올라오니까 내가 무슨 글인지 내가 지금 몰라, 지금. 답이 없으셔가지고. 정말로요? 내일? 우리 손님 아무도 없어요, 푸우님. 그거 해주시는 거 감사한데. 진짜로요? 진짜로? 웬일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머, 어떻게 그겁니다. 어머.